더 이상 이곳은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번에 새로 붓을 샀어요. 5자루 정도 구매했는데 가성비가 매우 뛰어납니다. 이거는 칼라피아 111R 수채화 붓 6호입니다. 역시 칼라피아 700R 수채화 붓 6호입니다. 칼라피아 111R 수채화 붓 6호. 칼라피아 217R 수채화 붓 6호입니다. 771 6호입니다. 화홍 782 수채화부 4호입니다. 이제 그림 그릴 준비를 해볼까요? 이번에 스케치북을 수채화 용도로 샀습니다. 원 플러스 원 세일로 샀고요. 아주 저렴하게 샀습니다. 캔손이라는 브랜드를 샀어요. 저도 처음 사봅니다. 새 스케치북을 사니 굉장히 기분이 설레입니다. 스케치북 재질은 300G로 굉장히 두꺼워요. 이번에는 30가지 색깔의 신한 수채화 물감을 샀습니다. 네, 원래 쓰던 팔레트에 하나하나 채울 예정인데요. 네, 여기 한 칸 한 칸 팔레트에 각각의 색깔을 채워놓을 예정입니다. 우선 흰색 401번입니다. 네, 405번. 조금 깊은 노랑이라고 표시되어 있었고요. 이렇게 하나씩 표시해 가면서 색깔을 채워 보겠습니다. 종이 재질이 굉장히 까끌까끌해요. 마음에 드는 재질입니다.
이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계속 붓을 바꿔가면서 나뭇잎을 그려보겠습니다. 브러쉬에 물은 충분히 묻혀 주셔야 합니다. 이제 꽃이 핀 나무를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